과한 것은 부족함보다 못하나 조금 보기 좋긴 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인트로는 도통 모르겠네요. 사실 오늘 저희가 네. 식사를 하고 왔는데, 아, 네네네. 아우, 반찬이 너무 많이 나오는 아, 거예요. 그쵸. 한정식집에 저희가 갔다 왔는데, 네. 이 근처에 이응 디귿 한정식집에 갔다 왔죠, 그쵸. 저희가. 네. 어우, 이게 뭐 엄청난 반찬의 가짓수를, 25가지. 그 앞에다 눈앞에 딱 놓을 거 보니까 밥 먹기 전에는 우와 대박 와, 우와 너무 대박! 좋아 막 이랬는데 이제 먹다 보니까 야 이거 남긴 아깝다 이거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이거 남은 것만 싸갖고도 일주일을 집에서 먹겠다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하면서 남은 반찬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반찬들이 벌어질지 생각하니까 되게 마음이 그러니까.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되게 이게 너무 진짜 이 가격에 이렇게 많은 먹거리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긴 아, 너무 좋은데 좋죠. 내가 여기 올 때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이 낭비될 거라고 네. 생각하니까 그게 되게 부담스럽고, 부담스럽고 찝찝하고 맞아요. 미안해서 자주 못 찾겠는 그런 아이러니한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히려 좀 조금 더 약간 좀 자기가 집안일을 하기 시작하고 뭐좀 나이가 조금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맞아요. 오히려 그런 느낌들이 아끼게 되는. 더 강해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약간 맞아요. 그게 다들 아까 나오는데 아우, 아유 도대체 아까워 이거 너 아까워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다 버리는 거야 막 보기는 좋았어요. 맞아요 사실 정말 보기 진짜 처음에 딱 나올 좋았습니다. 때는 이야 하면서 막 했는데 진짜. 나중에 사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막 이랬는데 좋습니다. 아까웠어요 좀. 맞아요. 네, 그뭐 과연 어느 게 무겁네요. 맞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우리나라의 고유의 식문화 중에 하나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그만큼 다 주시는데 네. 그 그릇에 조금씩만 맞아요. 담아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먹고 더 그쵸. 드세요. 부족한 반찬 하시면은 리필. 네. 그게 낫죠. 근데 반찬도 이만큼씩 그죠, 막. 주시니까 막 일단 거기에 있는 염분을 제어하려면 일단 밥을 한 네다섯 공기씩은 먹어야지 그 반찬을 올클리어 할수 있지 맞아요. 않을까. 상 위에 다안 맞아요. 올라가서. 오늘 왔던 그 반찬에 정말 절반씩만 나왔어도 그것도 다 맞아. 못 먹었을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그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아, 듭니다. 좀 아깝긴 하던데. 하지만 보기는 좋았다. 좋았다. 예. 맞아요. 뭐 기타 사운드도 그렇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바로 그거죠. 그렇습니다. 기타 사운드도 이렇게 과한 게 사실은 항상 뭔가 약간 사운드 우리 믹스를 할때 항상 그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 부족한 부분을 불려가지고 이렇게 막 등치를 키우는 느낌이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마구 때려넣은 것들을 커트해내는 덜어내는 맞아요, 과정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에 최종 결과물은 정말 딱 듣기 좋은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 게 맞아요. 좋습니다만 정량의 1인분이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맞아요. 일단 밑준비를 할때 넉넉하게 준비를 해놓으면 그만큼 믹스 과정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것도 좀 덜어내기도 많아지죠. 그렇죠. 쉬워지고 뭐 넣기도 쉬워지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애초에 밑준비 자체를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맞아요. 그래도 조금은 넉넉하게 일단 준비를 해놓고 시작하시는 게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맞아요. 예, 여러분들의 허기를 달래기에 좀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일단은 그런 생각이 그런 게 듭니다. 있어요. 기타 이제 통기타 일명 어쿠스틱을 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쿠스틱만 가지고 연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운드를 이제 익숙해지고 그러면 기타 성향이 되게 많이 따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습할 때 좋은 사운드를 듣게 되면 사실 그 사운드를 더 듣고 싶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거 딱 적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그 기타 기본 백반을 약간 그렇죠. 한정식으로 만들어 줄수 있는 맞아요. 그런 프리앰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25첩 반상 같은 네, 느낌이에요. 맞아요. PC맨의 톤 DEQ 같이 오늘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 모델이 이제 70만 원대 상당히 네, 고가잖아요. 고가죠. 그러니까 프리앰프에다가 DI 박스가 같이 이제 적용이 되는 모델인데 70만 원이라면 사실 엄청 부담스러운 가격이거든요. 우리가 맞아요. 사실 예전에 뭐 2, 30만 원대의 좋은 네. 프리앰프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정말 싼건 5만 원짜리도 있어요. 맞아요. 거기에 이제 뭐 DI 기능도 충실히 다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앰프들이 많았는데 굳이 왜 70만 원짜리를 사야 되는가? 이게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약간 그 넉넉함. 나는 맞아요. 조금 더 많이 넣고 시작해서 좀더 여유 가감 있게 이게 세팅을 해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이톤 DEQ는 진짜 정말 완전 고칼로리. 맞아요. 진짜 장난 아니게 여러분들의 기타 톤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다양한 맞습니다. 사운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저희가 아까 딱 쳐봤을 때, 와, 사운드 오, 대박! 왜냐면 좋네. 70만 원이니까 맞아요. 그 가격에 그 정도 어울리는 톤이 나와야죠. 나와야죠. 맞아요. 거기다 20% 할인이 적용된 가격이 지금 54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출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어쿠스틱에 얼마만큼의 사운드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게 필요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저희가 인풋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아웃풋을 두 개로 세팅을 해놨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믹서에다가 다이렉트로 뭐 공연장이나 이런 데서 그
하우스로 바로 들어갈 때는 이거를 이제 DI로 해서 얘를 저기 밸런스 아웃으로 뽑아가지고 믹서로 그렇죠. 직접 들어가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앰프에다가 이거를 프리앰프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앰프로 들어가는 오잭을 넣어서 앰프 인풋에다가 세팅을 하시면 얘를 프리앰프로 써서 그렇죠. 다른 앰프의 통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근데 물론 AR이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뭐 없을 것 같긴 맞아요. 한데. 근데 뭐 약간 좀 뭐 앰프가 앰프 모델이 좀 다소 아쉽거나 아니면 뭐 공연을 갔는데 그렇죠. 앰프를 들고 갈 수 없는 상황이거나. 네. 그런 상황이라면 뭐 근데 거기 앰프가 있고, 있다. 근데 그쪽에서 뭔가 다이렉트로 다이렉트 말고 앰프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라고 뭐 얘기하면은 뭐 그렇죠. 이렇게 이걸 이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두 가지로 앰프 아웃과 이 DI 아웃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두 가지 다 지금 믹서에다 꽂아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따 사운드를 세팅을 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 개의 섹션이 있어요. 이쪽에 리버브 딜레이 섹션에 보면 리버브 1, 2, 딜레이 1, 2에서 타임 레벨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피드백 잡을 수 있는 페이지 쉬프트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 섹션에 코러스와 플랜저 트레몰로 등 모듈레이션이 이쪽에 세팅이 되어 있어요. 레이트와 레벨 조절하실 수 있고 코러스 1, 2, 플랜저 트레몰로 역시 퀄리티 엄청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컴프레서 섹션이 있는데 컴프레서는 이렇게 해놓으면 컴프레서 안 먹는 상태고 따로 활성화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스레숄드가 점점 내려가는 네, 겁니다. 그래서 되는 네, 상태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거의 조금만 세게 쳐도 바로 여기에 네, 액티브에 훅훅 뜨면서 컴프레서가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3밴드 이퀄라이저에 로우 컷 있어서 총 4밴드 이퀄라이저를 그렇죠.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로우 컷은 이제 40Hz 밑으로 하면은 거의 그냥 안 들리는 공지는 정도 살짝 쳐주는 거고 기본적으로 80Hz 해놓으시면 적당해요. 이게 만약에 밴드랑 같이 했을 때는 사실 네. 로우 컷을 좀 쓰면 좀 좋은 게 그렇죠. 베이스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울링도 잡을 수 있고 네. 네, 이 그래서 요거 좀 좋은 것 같아요. 80이 딱 적절하고요. 네. 근데 어쿠스틱으로 충분히 감동을 줘야 하는 어쿠스틱 솔로곡이다 이러면 40. 40. 네, 그렇죠. 그리고 밴드에서 되게 그냥 리듬 착착착 느낌으로 주시는 게 딱 좋다. 그럼 160. 이렇게 올리십니다. 용도별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프리 포스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DI로 넘어갈 때는 포스트로 세팅을 해주셔야지 여기서 볼륨 요거 EQ 세팅하실 때 요게 먹습니다. 프리로 세팅을 해놓으시면은 요거는 이제 저기 우리 앰프로 넘어갈 때, 네, 그때 적용이 되고요. 프리로 해놓으면은 볼륨 페이더와 연동을 안 시키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프리로 빼놓게 되면은 이 3밴드 이퀄라이저가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그래서 포스트로 해놓으시고 연결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세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건 레벨 다 줄이고 할까? 네, 일단 어차피 활성화가 활성화 안 돼 있구나.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네, 네. 들어가 있죠. 생소리요. 네, 저희 그 리뷰는 지금 LL16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LL16으로. 네. 좋죠. 깔끔하게 잘 들어갑니다, 사운드가.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만진 거예요. 로우 컷만 만져볼게요. 40, 80, 160, 그죠? 쫙 빠진 소리 들리시죠, 지금? 자, 해놓고 로우 만져볼게요. 이퀄라이저도 상당히 직관적으로. 자 여기서도 역시 이 볼륨은 안 먹어요. 지금 이 볼륨은 이제 앰프에 연결하셨을 때 먹고요. 그렇죠. 여기서 인풋을 만약에 조절하시고 싶다 그럼 여기 옆에 인풋 트림이랑 부스트 레벨 있거든요. 따로 있어요. 레벨이. 이쪽에 인풋 트림을 올리시면은 인풋의 볼륨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스트 밟았을 때 지금 뭐 그렇게 올라가는 느낌 많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부스트 레벨을 9dB까지 올릴 수 있는데. 티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쪽에서 인풋 레벨과 부스트 레벨 맞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리버브 딜레이 섹션으로 가서 하나씩 들어볼게요. 리버브 1부터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타임이랑 레벨은 일단 중립으로 해놓고 업소용 리버브죠. 네. 상당히 좋습니다. 한 이 정도 그냥 계속 묻혀놓고 치시면은 그렇죠. 공연장 분위기 확 나죠. 들리죠? 되게 좋아요 분위기. 네. 네. 딜레이.
짧죠. 네, 이런 느낌의 딜레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페이지 섹션으로 와서 페이지 한번 쉬프트 해볼게요. 자, 이렇게 뭐 하울링이 난다, 뭐 피드백이 심하다 이러면 이렇게 페이지 쉬프팅 하셔갖고 네, 세팅값 바꿔주시면 되고요. 네. 네. 자, 그리고 바로 모듈레이션 계열로 들어갈게요. 네, 요거 살짝 묻혀 놓을게요. 어차피 모듈레이션 같이 오케이. 들으면 좋으니까. 자, 코러스요. 들리시나요? 어우, 좋아요. 이것도 약하게 해서 묻혀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퀄리티, 네. 코러스 가볼게요. 확 먹어요. 이거는 왕왕 레이트를 조금만 더 줘볼까요? 요거는 뭐 이런 거? 휘시맨이 진짜 퀄리티가 좋긴 좋아요, 어쿠스틱 쪽에서. 그리고 아까 트레블로 깜짝 놀랐죠, 저희? 트레블로 대박이죠. 장 트레블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미친 퀄리티, 트레블로. 와, 진짜 좋아요. 죽여. 와, 어쿠스틱 트레블로 중에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네, 것 같아요. 진짜 어쿠스틱 트레블로 중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끄고 컴프레서 약간 최대한으로 활성화시켜 놓고 조금 네.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 어, 톤 되게 좋아요. 사운드를 모니터 해봤습니다. 아, 이 정도의 좋아요. 퀄리티가 진짜 괜찮은 거거든요. 이게 70만 원이잖아요. 네. 나와요. 이 정도 나와야죠. 이게 되는데. 사실 저희 PA가 좋은 PA도 아니에요. 근데 되게 좋게 들려요. 그죠? 되게 네. 좋아요 지금. 아, 저 70만 좀 놀랐습니다. 네. 되게 좋네요. 사실 저희 이 정도 PA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우리 저 홍대 상수 인근에 그냥 카페 아무데나 들어가도 이 정도. 이 정도. 그냥 정말. 믹서 적당히 있고 엔간한 뭐 스피커 있는 공연이 가능한 소규모 카페나 라이브 바 같은 맞아. 데 가면은 다 이 수준 정도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근데 그 정도에서 이 사운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 네. 괜찮죠. 저희가 이게 굉장히 척박한 환경입니다. 네, 뭐 우리가 있는 거라고는 AR밖에 없어요. AR이 학명은 손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다면 이렇게 척박해요, 여러분. 아, 미치겠다. 이 정도 사운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네, 이제 앰프. 앰프로 한번 이거 앰프는 아니라 오히려 퀄리티가 더 떨어지게 느껴질 거긴 한데 어떤 네, 느낌인지 맞아요. 일단 보기 위해서 한번 저희가 들어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볼륨이 먹죠. 다 들어가죠 지금. 네. 아니 이 척박한 세팅에 심지어 지금 저것도 아니고 다이렉트 박스 아웃도 아니고 앰프 아웃으로 PA 다 꽂았는데 이 정도 사운드면 이거 많이 다른 거예요. 네. 이게 두 개가 뭐가 다른지를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왜 이게 사운드가 조금 더 떨어지는 것처럼 들리냐면. 요거 이제 단자로 봤을 때 이건 단자가 3개예요. 이건 단자가 2개거든요. 무슨 말인지 네. 아시겠죠? 요 네. 그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밸런스 사실은. 아웃, 언밸런스 아웃 뭐 그렇죠?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저기 앰프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앰프의 헤드를 얘가 대신해서 그렇죠. 해 주고 그 앰프의 이제 캐비넷을 활용을 해줄 때 요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결국에는 실제로 좀 깔끔한 사운드 세팅을 위해서는 DI의 용도로 다이렉트 하우스로 쓰시는 게 좀 사운드 퀄리티 좀 면에서는 조금 더 높은 해상도를 확보하실 수가 있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앰프 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뭐 활용하고 싶은 뭐 앰프의 캐비넷의 그런 성향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약간 공연장에서의 뭐 출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앰프를 쓰는 쪽이 조금 더 공연장에 걸맞은 소리가 날 때가 네.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다이렉트 아웃으로 했을 때 조금 그 잘못 잡게 되면은 그 장난감 고무줄 소리 같은 거 그런 거 나는 경우가 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공연장에서 꼭 두 가지를
옵션으로 다 체크를 네.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을 시킬 수 있는 되게 좋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엄청 좋은 퀄리티의 프리앰프 겸 네, DI 박스 같이 보셨습니다. 아 좋네요. 네, 톤 DEQ. 지금까지 뭐 저희가 DEQ. 했던 것 중에 가장 뭐 비싼 네, 네. 다이렉트 박스기는 한데 그 정도의 값어치를 충분히 하는 네, 우리가 아까 먹고 온 한정식 같은. 아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노브가 이게 헐거운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빡빡하게 네. 아,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요. 다 여기 중간에 중립 지점에서 멈추고요. 네, 아 좋아요. 네, 아 딱 좋아요. 좋네요.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 523화 야마 어쿠스틱 LL16MAR2 모델인데요. 여기에 교회에서 똥싼 스님. 이게 뭐죠? 교회에서 똥싼 스님. 네, 아. 스님님. 네. 조만간 이제 뭐 절에서 똥싼 목사님도 등장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괜찮네요. 네. 네, 마호가니인지 로즈우드인지 소리로는 큰 차이 못 느끼겠어요. 대신 소비자 가격이 점점점 이렇게 주네요. 아. 짜왕보다 짜파게티가 싸니까 전 짜파게티를 먹겠어요. 뭐 결국에는 어떤 포인트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마호가니인데 그렇죠, 로즈우드 그렇죠. 소리 나면 그냥 그거 그냥 그런 값도 하고 쓸 수도 있는 거고 멋이 중요한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멋이 중요한디 멋이 중요한디 뭐 스님이 아 나는 교회에서 쌀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 못 사는 건데 그 뭐, 아이디어 일부 그렇게 나온 거 같아 그래요. 아니 뭐 화장실인데 뭐 어때 그렇지, 교회 화장실이든 그렇지. 절 화장실이든 그렇지, 이러면 그렇지. 어때 와, 아이디가 뭐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네요 네. 네 이렇게 뭐 뭐였더라 네, 축하드립니다 교회에서 동산 스님 교회에서 동산 스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명음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어쿠스틱계의 25찬 한상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정말. 네, 가격이 좀 비싸기는 한데 20% 할인하면 50만 원대 중반이면은 뭐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가격인 것 같기는 해요. 갈 길이 먼 여러분 넉넉히 챙겨가세요. 좋습니다. 네, 네 점수 몇 대 몇? 네, 8.58. 이 가격에 비하면 상당히 높게 나온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가격이 세서 사실 8점 줄까 하다가 그렇죠. 지금까지 본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까지 본 게 없으면 거의 독점할 수 있는 느낌 아닌가? 차라리 그 정도 가격이라도? 라는 생각이 들어서 5점 더 줬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 DI나 이런 프리앰프류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대, 20만 원대의 가성비 진짜 좋은 제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먼저 살펴보시고 그렇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이 느껴진다 할 때 가시는 거지 네.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네. 네. 일단 자기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싼 것도 좋은 거 정말 많아요. 그럼요. 그 뭐 어차피 다 남길 거 그 시키면 뭐 합니까? 그렇지. 걸어 먹으면 되는 거라. 진짜 배가 고프고 먹을 용기가 있을 때 그때 시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상황을 잘 고려를 하셔서 네. 여러 가지 놓고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좋은 네. 이 뭐랄까 어쿠스틱 뭐 DI계에는 뭐 끝판왕 중에 네, 하나라고 그렇네요. 할 수가 있겠네요. 네, 톤 DEQ 같이 보셨고요. 저희 요새 이런 제품들도 많이 지금 준비되어 네. 있어요. 네, PA 재밌을 시스템에서부터 거예요. 네, 각종 사운드 시스템들 모아서 또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